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 중에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그 양반이 태어났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런 뭐 군사 이렇게 마이크 장비라던가 그런 데서 뭔가 약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디자인이죠. 네, 무슨 약간 진공관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어떤 실린더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니면 맨 인 블랙에서 나올 것 같은 약간 그 무기 같기도 하고요. 뭐 약간 외계인 그 아니면 그 있잖아요 왜 로봇 있잖아, 로봇 비서 로봇 같은 거 있지.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맞아 맞아 주인님 막 이럴 것 같은.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네, 또 쓸데없는 소리죠. 네, 소유즈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브랜드 소개를 드렸는데 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네. 소유즈는 이제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세르게이 코롤류프가 설계한 우주선 시리즈, 우주션? 우주선 시리즈를 얘기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뭐 우주선 디자인과 좀 흡사한가 해서 찾아봤더니 뭐 딱히 그렇게 닮아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의 그 레전드 마이크들 하고는 완전히 독립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2013년도에 설립된 소유즈 마이크로폰은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기술에 서구의 디자인 및 제조품질을 더한 네, 그런 마이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 클래식 마이크를 카피한 게 아닌 소유즈만의 디자인을 통해서 러시아와 독일 레전드 마이크들의 장점을 살렸고요. 이게 개성이 워낙에 뚜렷하기는 한데 근데 퀄리티 컨트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프로 뮤지션들과 엔지니어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도 꽤 비싼데 그만큼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잘 됐다는 네네네네. 얘기겠죠. 오늘 이 소유즈의 이 독특한 감성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시간 215만 원짜리잖아요. 네. 023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를 할 기어가 017인데 017 모델이 290만 원입니다. 017 번호 써보신 적 있어요? 저는 017 아니었고요. 전 01, 저 016을 좀 오래 썼어요. 파워 디지털이었나요? 017이? 아 뭐였더라? 017이? 그러니까 스피드 011. 파워 스피드 디지털 011이고. 017. 그랬었나? 그리고 016이 N016이었나? 아 그 뭐였더라? 아 근데 옛날에 그거 다 외우고 있었는데 당연히 누구나 다 외웠겠지만. 하여튼 016이랑 018이 PCS였고 019까지 PCS였고 011과 017이 핸드폰이었던 휴대폰이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스피드 011, 파워 디지털이 017 아마 네, 파워 뭐 어쩌고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016을 썼습니다. 017 쓰셨어요? 저는 011을 오래 썼습니다. 011이요? 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입문을 핸드폰으로 하셨던 거예요? 아, 근데 많이 바꿨어요. PCS 없이? 처음에는 018로 시작을 했고 아, 018로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018로 시작을 했다가 011을 오래 쓰다가 019를 잠깐 썼어요? 이제 그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쓰다가 이제 계속 011로 삐삐는 012 썼어요? 015 썼어요? 저는 이제 011, 아 012, 012 아직도 기억나요. 012, 484, 413. 그거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전 015 썼거든요. 015 썼고 그 다음에 015 쓰다가 넘어간 게 016이었고 그 다음에 011로 넘어갔다가 010으로 간. 그렇게 테크트리를 탔었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제 삐삐가 HOT 삐삐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HOT 그 3 이 집에 들어간 그 그래피티 모양이었어요. 그거 아주 뭔지 알아요. 네, 그거 들어간 투명 삐삐였어요. 아 투명 삐삐. 모르죠. 이거 지금 이거 뭔 보고 소리 하나 아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완전 아재고. 30대 중반 이상. 왜냐하면은 삐삐부터 써보신 분들은 나이가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삐삐를 중학교 때 썼기 때문에 삐삐를 썼다고 하면 LP를 들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집에서 LP를 자기가 직접 턴테이블에다가 올려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원래 처음부터 핸드폰은 010뿐이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017이어서 제가 그냥 막 던진 거죠. 네, 얘는 023입니다. 네. 023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또 시웅삼, 그렇죠. 불금국의 시웅삼, 정말 독특한 이런 문양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FET 콘덴서 마이크로폰입니다. 밤릿이에요. 이름이 023 밤릿. 밤릿이 이제 범블릿이죠. 범블릿. 이게 뭐냐? 소형 폭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소형 폭탄.
사용하기 매우 쉬운 마이크입니다. 음흠. 배치나 거리와 상관없이 균형 잡힌 사운드를 캡처하며 예외적으로 포근한 음향 특성을 제공한다. 따뜻하고 다채로운 텍스처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줍니다. 되어 있네요. 뭐 일렉 기타 앰프, 킥드럼, 베이스, 이거는 사실 베이스가 강한 소스에서 뭐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거에서도 믹스를 뚫고 나오는 선명함을 통해서 확장된 로우엔드를 캡처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된 로우엔드 얘기가 사실 이거 말고 실제로 이런 보컬이나 기타, 우리가 이 컨덴서 마이크를 가장 많이 받는 소스를 받았을 때 풍성하고 되게 기분 좋은 따뜻한 저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첼로, 업라이트 베이스, 클라리넷, 트럼본 같은 소스를 봤는데도 특화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소유주 엔지니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캡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023의 밤리 전용 S23 캡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뚜렷한 미드, 팻한 로우엔드, 이게 진짜 좀 이 마이크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저역대가 정말 풍성하고 따뜻합니다. 고주파수의 날카로움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돋보이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214랑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주요 특징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부드러운 하이엔드, 뚜렷한 미드, 강력한 로우엔드, 저 중저역 쪽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또 패드가 있습니다. 20dB 패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10dB 패드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이 20dB 패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20dB가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아니, 이 회사가 약간 그 손맛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건 진짜 처음 봐요. 이런 시스템은. 이런 것도 이제 그 엔지니어 측 관점 혹은 이 실사용자들로 인해서 하나의 좀 재미를 선사하는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그냥 딸깍 스위치 한번 내리면 되는 거를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젠더 같은 느낌으로. 더 길어졌죠? 목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정말 독특한 감성이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이 방향성이 또 안 맞네. 방향이. 아, 상관없죠. 네. 네. 자기가 뭐 이렇게 잘 끼워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20dB 패드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설계 및 제작된 커스텀 라지 캡슐. 그리고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로 색채감과 넓은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제 러시안 하드우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흠. 자, 그리고 밤릿의 주파수 응답 차트를 보면은 진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컨덴서에 비해서 이 로우엔드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이 하이에서의 이 느낌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컬보다 오히려 이 저역대가 강력한 그런 악기들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이 마이크의 매력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통은 일반적인 컨덴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더 증폭되는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 범위가 의외로 좁아요. 30에서 18,000입니다. 보통 20에서 2만 가는데, 지향성은 단일 지향성이고요. 카디오이드. 그리고 최대 음압은 140. 무게가 510g. 꽤 묵직합니다. 목재 케이스, 쇼크 마운트, 마이크 클립,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이 제공이 되고요. 자, 사운드 듣기 전에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C03. 네, 역시나 C03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023입니다. 023. 자, 이렇게 500g짜리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재질이,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 퍼스트 어벤져 그 시대 세계 1차 대전 때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무슨 실린더 같기도 하고 미사일 같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갑자기 딱 열면 이 안에 이제 막 삐삐삐 막 숫자 돌아가면서 뭐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쉬리 영화에 나왔던 그거 보관하는 그 캡슐 같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쇼 마운트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쇼 마운트 고정 고무가 여분이 하나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뭐 케이블도 하나 주네요. 네.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3핀 전용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3핀이라서 뭐 딱히 보여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0dB짜리 이 패드가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잘 안 빠지나요? 네,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하셔갖고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젠더가 들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C03. 자, 네. 외관 잘 보고 왔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시죠. 네, 일단 214 사운드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시험곡도 역시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입니다. 네, 술 먹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네. 사건 프리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네, 역시 214답게 나레이션 찰떡 사운드. 네. 그리고 오늘 214가 유독 좀 중저음이 좀 빵빵하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중저음이 저는 진짜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도대체 얘는 중저음이 어떻길래 그렇게 중저음을 강조를 하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줄이 죽었기 때문이죠. 기타 줄이 죽었어요? 네. 기타 줄이 어떻게 죽었죠? 기타 줄이 이제 생명을 다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기타가 좀 유난히 그렇게 들려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타가 좀 더 저음이 부스트돼서 들리는 거니까 이게 줄이 오래돼갖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소유주로 받은 거는 완전히 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들어볼게요. 네. 힘만 모르겠니 요즘 오케이. 자. 근데 잠깐 제가 끊었지만 네. 형님이 그 이제 EQ 보면서 설명했잖아요. 네네. 그대로 들려요. 지금 그죠? 어, 네네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EQ 그래픽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EQ를 상상해 보세요. 진짜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 올라간 거. 힘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와 로우 뭐야? 아니 그리고 그것도 보고 보컬도 약간 그 라디오 사운드처럼 들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 되게 뭔가 이게 확실히 이 마이크가 그 빈티지한 감성을 확실히 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금 모니터상에서 확실히 들리면 되죠. 나레이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건 프리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코어의 존재감이 정말 강하네요. 나레이션이 네.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중저음대가 이렇게 잘 나온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최종 소스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Q를 우리가 원래 로우 컷 하는 만큼 하고 하이를 올렸을 때 어떤 질감을 갖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랑 보컬 둘 다 동일한 EQ를 줘 볼게요. 네. 로우 컷 살짝 하고 약간 네. 하이 올리고 공간계를 준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기타도 동일하게 로우컷을 하고 동일하게 하이를 어느 정도만 부스트 시켜보겠습니다. 보컬도 마찬가지로 보컬은 좀 더 많이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214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요까지만 들을게요. 네.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이사함입니다.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더 줘봐. 미친 사람 쳐. 더 줘야겠다. 네, 좀 더 줘야 되겠죠. 같은 걸 주니까 안 되겠네. 안 되네요. 더 줘야 돼. 그러니까 더. 지금 이제 같이 묶여 있긴 한데 뭐 좀 과감하게 더 줘볼게요. 네. 이게 좀 특이하네요, 진짜.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네네. 이 정도까지 안 줘요. 평소 때는 줘볼게요.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보통 보컬은 이런... 확 올라와. 근데 기타가 기타가 진짜로 그 중저역의 이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이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오네요. 보통 이 정도 좀 귀 아프죠. 그렇죠. 자, 이 세트에서 그럼 일사 어떻게 됐나 들어볼까요? 진짜 귀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볼게요. 많이 안 들어볼 거예요. 네.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지금 보컬 하이 찍어서 착착착 씹힌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3, 웅삼, 웅삼 23은 네. 시웅삼 23은 네, 시웅삼 23. 이거는 확실히 그 설명글에서 저음 악기 뭐 이제 뭐 저음을 잘 받는 아까 드럼 킥이하게 나왔을 네네네. 때 아니 왜 굳이 드럼킥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특화돼 있는 게 맞네. 네네. 그 3만에서 18,000까지 받는 것도 뭐 여기서 2만부터 받으면 더 막 밑에가 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커트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목적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이제 보여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상황마다 잘 쓰실 수 있는 분이 사야 되지 요 가격에 나 저 디자인 마음에 들고 막 처음 보는 것 같고 되게 특색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사시기에는 이게 가성비로 가버리면 올라운드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해질 수 있는 포지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타와 보컬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는 아니었고 오히려 저음역이 강한 소스에 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 네네. 거를 지금 저희가 사운드 모니터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017은 실제로 기타와 보컬에도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들어보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네네. 290만원짜리 그렇죠. 017 우리 아까 또 쓸데없는 그 옛날에 번호 뭐 썼냐 논란의 중심이 네. 되었던 017 파워 디지털 네. 290만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